평균 가동 시간이 23년 정도였거든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아직 가동이 전 세계적으로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60년짜리 APR-1400에 대해서 60년 전체의 설계 수명을 보증한다는 거는 선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리스크가 높은 파격적인 계약 조건이었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 산업계 내에서 굉장히 그 이슈가 됐던 내용이고요. 근데 다만 우리나라에서만 소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원전 수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계약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경제적인 부담, 그 다음에 환경적인 부담, 이런 것들을 우리 정부가 다 떠안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든, 그 다음에 경쟁국이나 경쟁사들에 의한 자료 공개에 의해서든 나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국내에서는 일체 얘기도 되지도 않고, 중요한 자료가 공개되지도 않으면서 그 책임은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 계약을 수주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이면 계약을 우리 정부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그리고 그 약속의 피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정부가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말해야 하고, 정부가 가감 없이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라, 이런 잘못된 계약을 정부의 치적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지금까지 제기된 UAE 원전 수주를 둘러싼 의혹이 투명하게 밝혀지길 원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계약 조건 및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대 사업의 수주 계약을 둘러싼 의혹인 만큼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